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포커스이십니다. 지난 9일 KT가 삼성 스마트 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사건으로 한바탕 떠들썩했는데요. 일단은 며칠 만에 KT가 다시 망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걸까요? 거대 공룡기업의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IT 산업의 멸망의 저자, IT 칼럼니스트 김인성님 나오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KT가 망을 끊었잖아요. 네, 삼성 스마트 TV 때문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뭐 스마트 TV가 망 부활을 일으켜가지고, 네. 그게 마치 전기를 많이 쓸 때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정전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 인터넷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막 그런 걱정하고, 이게 스마트 TV가 과도하게 쓰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 스마트 TV 같이 포털 이런 쪽에 생산자들이 그 통신사 같은 중개인들과 또 협조를 좀 하자. 네. 뭐 이런 논점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삼성이 뭐 그런 거에 크게 이렇게 그 망중립성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선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온 거죠. 네. 그런데 일단은 KT가 이제 지난 14일 오후에 망 이용을 허락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며칠 만에 수습을 했는데, 네. 이걸로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망중립성 이슈 이런 부분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네. 여태까지 이제 뭐 그 사용료를 내라, 분담금을 내라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방통위 쪽에서 뭐 망중립성 확립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일시적으로 뭐 끊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논쟁에서 그 생산자들, 스마트 TV 하는 업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라라고 하는 제스처인 거죠. 이제 압력을 넣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요? 유튜브나 구글 같은 거는 그 망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 구글 이런 쪽에서 망 중립성 이슈를 확립한 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구글 유튜브 같으면은 아무리 그 고화질을 아무리 많이 다운로드해도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런 업체하고 한 비트 한 비트 돈을 내야 되는 우리나라 뭐 동영상 업체하고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수년 전에 그 UCC가 유행했을 때, 네. 그 어떤 우리나라 동영상 업체들이 그 점유율을 높이고 막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하다가 망 사용료를 벌 수 없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다 이제 폐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영상 서비스는 이제 다 죽은 상태인데, 네. 지금 스마트 TV도 똑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도들도 생기게 하고 또 서로 충돌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좀 나라에서, 정부에서, 네. 뭔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방통이나 이런 쪽에서는 망중립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그 미국의 어떤 유튜브나 그다음에 구글 TV, 애플 TV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같이 요금을 내는 상황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자유롭게 무료로 쓰고 사용자들은 그 합리적인 가격 구조 속에서 많이 쓰는 사람은 조금 더 내는 구조. 이렇게 가야지 그 통신사들도 돈을 벌고 사용자도 편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도 생기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네, 이 두 거대 회사가 서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회사의 싸움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요. 소비자한테, 네. 어떤 영향이 미칠까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생산자한테 받는 돈은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거고요. 네. 지금 통신사들이 생산자한테 돈을 더 내놔라. 포탈이나 스마트 TV 업체한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통신사가 이기면은 그 돈을 생산자가 내는 경우에 결국은 그게 다시 또 소비자가 내야 되는 삼중 구조가 될 거라고요. 집에서 스마트 기기들, 뭐 모바일이라든지 다른 기기들, IPTV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기기들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그런 그 망중립성 이슈는 스마트 TV 문제가 아니고요. 뭐 포탈이니 그다음에 뭐 IPTV, 그다음에 저 카카오톡 같은 뭐 모바일 메신저, 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와 연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그 나름대로 경쟁을 하고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장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통신사들이 그 망중립성을 위반하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이런 카카오톡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그런 쪽에서 경쟁해서 이긴 업체에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사이버 통신사가 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망의 어떤 경쟁력만 가지고 나머지 서비스들 다 죽이고 그렇게 되면은 통신사 자체도 공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경쟁력이 없어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지금 어떤 인터넷이나 스마트 TV, 뭐 모바일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뭐 스마트폰 이런 경쟁력이 다 없어질 거라고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망중립성은 정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슈가 됐다는 것은 참 다행인데 네. 서로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소비자를 좀 더 생각하는 합리적인 구조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LTE 불만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통화 품질이나 속도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휴대폰 커뮤니티에서도 LTE 속도를 측정해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통신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LTE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말일로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자로 90만 명을 넘어 1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LTE 200만 명 세상이 열린 셈인데요. 실제 체감하는 속도는 각 통신사들이 광고하는 속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들이 만들어줬으면 최근 국내의 한 휴대폰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는 이통사별 LTE 전국 속도 평균을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평균 속도에선 LG유플러스가 가장 빨랐습니다. LG유플러스의 LTE 다운로드 속도는 24Mbps, 업로드는 11Mbps였습니다. KT와 SK텔레콤의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19Mbps로 동일하지만 업로드 속도는 KT가 조금 더 앞섰습니다. 이 통사들이 그동안 홍보해온 LTE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 30에서 40Mbps와 일부 차이가 있는데요. 업체들은 현재 LTE망 최적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평균 속도보다 조금 낮은 속도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도 개선을 추가적으로 개선 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최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 3월까지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지금 일부 이제 그 뭐 군읍면 지역에서는 LTE 커버리지가 안 된 곳은 3G 속도로 제공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지역들도 조속히 LTE 구축을 함으로써 이번에 공개된 결과는 사용자들이 직접 측정한 것으로 지난 2월 7일까지 진행된 LTE 테스트 횟수는 SK텔레콤이 약 18만 건, LG유플러스 약 17만 건이었습니다. 가입자 모집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LTE가 오는 4월 전국망 구축을 완료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속도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요즘 대형마트가 반값 TV네 통큰 TV네 하면서 저가형 텔레비전을 너도 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하면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만을 떠올렸는데 이런 중소기업이나 외국 브랜드의 값싼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 제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상훈 기자가 직접 구입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대형 할인마트가 선보인 보급형 TV. 기존 대기업 제품의 60%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만큼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보급형 모델과 대기업 제품을 골라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테스트 제품은 이마트 드림뷰와 옥션 A뷰, 그리고 삼성전자 UN32D6330BF와 LG전자 32LW4500입니다. 모두 32인치 LED TV이며 풀 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테스트 결과 품질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제품이 색 재현율, 개조 표현력, 명암비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 드림뷰는 블랙 표현력과 프레임 보관 능력이 부족하며 옥션 A뷰는 붉은색이 강조되고 오버스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매 포인트를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해상도는 네 기종이 모두 FHD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FHD의 디지털 방송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다른 조건은 굳이 따지지 않고 오로지 가격적인 측면만 따지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보급형 TV가 강점이 있고요. 그러나 화질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기업 제품을 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화질 차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한편 보급형 TV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의 이상훈입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KT와 삼성전자에 대해 최근 스마트 TV 접속 제한 사태로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에게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NS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SNS를 이용한 방송 콘텐츠 공유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청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드라마 출연자 정보나 맛집 위치 같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한 TV에 불량 부품이 발견돼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판매된 일부 TV에 전원 공급 부품에 이상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국내 판매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지난해 현장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짓고 과징금 등의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임업계에 M&A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NC소프트가 프로야구 매니저와 팡야를 서비스하는 엔트리브 소프트를 인수했습니다. 넥슨 코리아도 프리스타일과 롤더스카이를 서비스하는 JEC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사가 세계 LTE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삼성, LG, 펜텍 등 우리나라 스마트폰 업계가 지난 4분기 LTE폰 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인기 게임 앵그리버드가 페이스북용으로 출시됩니다. 지난 15일 앵그리버드 제작사 로비오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페이스북용 앵그리버드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공개했습니다. 이색적인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한 명이 마신 소주가 평균 84병이었다고 합니다. 나흘에 한 병꼴인데요. 가장 많이 마신 소주는 참이슬이고 그 다음은 처음처럼 좋은 데이 순이었습니다. 후지필름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자체 개발한 엑스트랜스 이미지 센서를 내장했으며 3인치 디스플레이에 하이브리드 멀티 뷰파인더도 달았습니다. FHD 영상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초점 렌즈 세 종류도 같이 출시했고 본체 판매 가격은 190만 원대입니다. 도시바 코리아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7.7mm 두께에 510g으로 10.1인치 태블릿 PC 중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판매 가격은 69만 원 선입니다. 한국 HP는 슬레이트 2 태블릿 PC를 출시합니다. 슬레이트 2는 8.9인치 화면에 1kg이 안 되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편리한 윈도우 기반에 강화된 터치 기능, 강력한 무선 성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주는 기업용 슬레이트 PC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봄은 오겠죠.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